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19일, 4월 셋째 주 금요 경마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금주 금요 경마는 제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상당히 배당이 좀 많이 속출될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 많아요. 빨갱이들, 대끼리들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어쩌다 대끼리 한두 개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너나 드세요 하시고, 금주는 대끼리 경마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중배당, 고배당이 터질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개의 경주만 제대로 잡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조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중에 또 열심히 눈깔 빠지게, 눈알 빠지게 잡아놓은 조철의 달러박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면서 4월 셋째 주 경마 출발합니다. 자, 먼저 부산 승부처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 4, 6, 8, 제주는 4, 5,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4경주와 8경주고요. 제주는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후에 꼭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월정액 한 달 문자 12회죠. 36만원인데 20만원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거의 반값입니다. 자, 월정액 할인 많이들 이용 바라고요. 월정액 할인은 아래 하얀 박스 안에 있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6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달러박스 승부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대로 안아짜리 노릴말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지금 인기 대가리로,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마 킹 드래곤이 인기 1위로 반짝거리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인기 대가리 열심히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데, 자, 카우보이 칼 새끼 앞선에 뽀로록 붙다가 뒤로 밀렸어요.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데, 요게 지금 데뷔전에 대가리가 팔렸던 이유가, 얘가 왜 펜이 잘 안 나오냐. 대가리 팔렸던 이유가 요때 주행 심사 모습이 좋았습니다. 1분 02초대로 요때 좋아가지고 이게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자, 이번 경기 거는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골랐는데요.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말 중에 한 놈을 노립니다. 9번 마 샤이닝 모닝도 직전 경주 모습이 이빠이였던 것 같습니다. 얘네 둘이 대끼리
팔려주면 뭐 더더욱 땡큐고. 좌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한 놈을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기순위가 좀 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놓고 주력 한방 마번도, 주력 한방 마번도 중배당으로 들어갑니다. 12번 킹 드래곤은 뒤로 돌려놓고요. 한 방으로 한 10대빼 정도 예상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한 1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배, 15배 내외 되는 아나짜리에다가 기분 좋게 오늘 첫 승부 달러박스 한 방, 여러분께 선물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4경주. 국산 5군 1800 핸디캡 레이팅 35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자, 대가리는 8번마 헌터 드래곤입니다. 물론 인기 1위 팔리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이 배당이 붕떠 있을 것 같아요. 이 후차권이 상당히 난전이죠. 자, 그만큼 요번 경주는 제대로 찍어 먹기 한 방이 들어가면 장안가 한방 때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8번마 헌터 드래곤. 상대도 좀잘 만났고. 승군전이지만,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해 보인다. 뭐, 발 빠른 말이 안쪽에 3번 톱브랜드 정도 좀 보이는데, 얘가 갈고 넘어설 거로 보입니다. 뒷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600에서 1800으로 늘어도 이상 없겠다. 8대가리에 헌터 드래곤을 놓고요. 자, 요번 경주 8번에 붙여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아나짜리가 한눈에 딱 띕니다. 직전 경주에 그때 3월달 경주가 대체적으로 내주로가 좀 무거웠던 그런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3월 내내 아마 내주로가 좀 무거웠는데 요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내주로가 좀 무거웠었는데, 자, 요번 경주 제대로 편성이 하나 걸려들었습니다. 예측권 20장 제대로 찍어먹기 한방 때릴 예정인데요. 빠따 좀 세신 분들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좋아하시죠? 999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중배당을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8번 헌터 드래곤을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4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야,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인데, 역시나, 요건 뭐,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수요 라이브에서,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수요 라이브에서 공개를 했다. 수요 라이브 공개. 어떤 놈이 달러박스고, 어떤 놈이 아나짜리 노리는 놈이고, 제가 자세하게 다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라이브 참고를 하시고,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산 팔경주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팔경주 들어갑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끝이 좋아야 또 시작이 좋은데 마지막 경주. 자, 혼합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요 최적정계 펼쳤던 10번 제타 드림이 또 고맙게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하나 좀 찌뿌둥했던 마번인데 배당을 내고 들어왔어요. 최상현이가 잘 탔는데 이번에 김태현이로 바뀐 거 첫 번째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그래도 최상현이가 낫죠. 직전 경주는 전개가 아주 잘 풀렸습니다. 직전 경주는 상현이가 타고 선입권에 제대로 딱 붙어가지고 졸졸졸졸 쫓아가다가 그대로 갔다 꽂아가지고 그랜드선에 붙여가지고 36배짜리가 걸렸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W도 아니고 이게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2kg 감량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자, 이번 경주 혼합 3군 중에 직전 경주보다는 좀 센 놈들, 편성이 센 놈들이 좀 걸렸다. 10번마 제타드림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는 찬스가 왔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상한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제타드림 정도는 쉽게 이겨줄 수 있는 하나짜리가 있는데 의외로 배당권에서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선입 작전을 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마차도 괜찮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새벽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드는 놈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 요 놈은 제대로 한 놈 걸렸다. 달러 박스 놓고 이것도 역시 10번 제타 드림에 갖다 뗄 생각은 별로 없고요. 10번 제타 드림은 방어나 해놓고 중배당으로 완짱 한 방으로 한방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 부산 팔경주 분명히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금 조절 꼭 잘 하셔가지고 팔경주 메인 승부까지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주 알아봤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월정액 한 달 문자 반값으로 문자비 할인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36만원 12회 20만원의 할인을 받고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 월정액 신청 많이들 이용들 해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영상 밑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또 조철의 주특기 쪼랑말 경주 꼭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조철이 여러분들께 멋진 거 한두 방씩 꼭 드리죠. 자, 금주에도 제대로 걸릴 놈들이 또 몇 마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이거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대가리 보이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자, 바로 19번 마 대방가라는 마필인데요. 9번 마 대방가. 외곽으로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집정 경주에 전개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외곽으로 밀려 돌면서도 집정 경주에 상당한 근성을 보이고 입상을 했고 원래 대가리까지도 갈수 있었는데 들이매직이 워낙 잘 뛰었고. 자, 이번 경주 9번 마 대방가는 최근 보여준 모습 정도만 뛰어도 한 자리는 왔다. 1000m 바로 돌파를 했었죠.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9번 마 대방가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 뭐 인기 마필들 몇도 보이죠. 인기 마필들 몇도 보이는데 자, 후차권 안 되는 마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가지고 자, 9번 대방가를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깔끔하게 또 조철 스타일로 정리해가지고 깔끔한 마번으로 찍어먹기 한 방. 9번 마 대방가에 붙여먹을 놈이 한놈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죠. 제주 첫 번째 메인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능력 마필들 접전인데 예측권 20장 한 방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려놨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20장 한 방이라 그랬죠. 한 방. 요거 한 방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마 짭짤한 꽃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제주 오경주 역시도 어제 제가 수요 라이브에 모든 마번을 다 오픈을 해놨죠.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번으로 한 방을 때리고 어떤 마번이 백판짜리까지 한 마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수요 라이브 방송에다 오픈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요 라이브, 조철의 수요 라이브 최근에도 성적이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는 객원 의원분들, 최영 의원님, 김기경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다들 성의껏 마번을 다 오픈을 해놓은 게 바로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고, 특히 제주 오경주 예측권 20장 한 방, 수요 라이브를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이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이고요. 자, 능력 마필들 접전 혼전입니다. 요것도 7경주도, 벤츠한 대 가자. 자, 안압자리가 드글드글하다. 제가 이것도 이제 수요 프레쉬에서 공개를 다 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 자, 제주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마무리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3번마 몬딱인데 부담중량 59.5. 직전경주에 다 와서 잡혔죠. 부담중량이 조금 높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3번만 몬딱. 얼른 부담 중량을 털어내려면, 얼른 승군을 해야죠. 2등급으로 승군을 해야 되는데. 레이팅 80점까지인데 79점으로 꽉차 있어요. 자, 일단, 대가리가 됐든 주력이 됐든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3번마 몬딱인데, 제가 요번 경주 뭐라 그랬습니까? 복병 마필들이 드글드글하다. 아나짜리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 경주 자세히 한번 보면, 1번 노을사랑부터요. 자, 1번 노을사랑은 직전 경주에 전개가 막혔어요. 그래갖고 외곽으로 쭉 빼내가지고 추입을 했는데, 조금 한 타임 늦었는데, 끝걸음이 분명히 있는 놈이고. 자, 이 2번마 승일교도 팔릴까요? 요거까지는 안 봐도 되겠고. 자, 3번 몬딱.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4번 꿈오름도 직전에 인기 2위 팔렸습니다. 인기 2위 팔렸다가 선행을 갔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 보였죠. 직전에 장기 휴양 공백 이후에 나왔던 마필입니다. 4번마 꿈오름. 자, 5번마 담대한도 2km 감량에 김원건이가 직전 경주 코차로 3착입니다. 코차. 아쉬웠던 경주죠. 들어올 수 있었던 마필이고요. 7번마 범나비 역시도 직전에 담대한하고 뛰었던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 2점으로 이빠이 들이댔는데 자, 장우성이에서 용섭이로 바뀌었고, 약간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게 단점이지만, 직전 경기 입상을 했던 놈이고요. 8번마 작은 별도, 이게 지금 4월 5일날 뛰었던 마필들이 우글우글 다 모였죠. 꿈오름, 작은 별, 승일교, 담대한, 범나비. 다 같이 뛰었던 놈입니다. 자, 이놈도, 요게 전부 코차, 목차 승부였습니다. 이 다섯 마리가. 다시 뜁니다, 지금. 그래서, 부담 중량의 유불리. 그다음에 전개의 유불리. 원래 같은 말들이 같이 뛰어도 매번 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게 경마죠. 특히나 제주 경마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인데 일단 여러분들께 한 마리 말씀드리는 놈은 3번마 몬딱이고, 자, 아나짜리들이 지금 드글드글 하다 그랬습니다. 현장까지 여러분들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안 팔리는 한 놈, 그 놈을 달러 박스를 놓고 3번에 붙이든, 아니면 3번을 놓고 그놈 달러 박스를 어쨌든 자 요거는 현장까지 꼭 여러분들 조철의 문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아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자신 있게 한번 때려 볼 테니까 7경주 벤츠 한대 승부 꼭 같이 참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펼쳐지는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부산은 1468, 제주는 457. 그 중에 부산이 4경주, 8경주, 제주는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 경마 좋은 결과로 보답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